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나루토 1부에 잠깐 나왔지만 유약하게 생긴 모습과 달리 매우 강하면서도 독특한 혈기한계 능력을 가진 카구야 키미마로에 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키미마로는 등장 횟수는 적으나 의외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사스케 탈환 작전 에피소드에서 사스케가 탈주하게끔 부추긴 소리마을 4인방의 리더로서 키미마로를 포함해 소리마을 5인방으로 불리웁니다. 키미마로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키미마로의 성인 카구야 일족과 키미마로의 과거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구야 일족은 칼슘의 양을 조절하고 뼈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매우 특이한 혈족 계승 능력을 보유한 일족입니다. 단순히 뼈가 뭐 강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밀도를 최고조로 올린 뼈는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합니다. 즉, 그 뼈를 공격에 사용시 최강의 창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물리적인 공격을 접근시키지 않는 방어력 또한 가졌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카구야 일족의 강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카구야 일족은 키미마로를 마지막으로 전멸했습니다. 카구야 일족은 전투에 미친 일족입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만 가진 일족으로 끊임없이 전투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생존자의 수는 적었고 그 상태에서 안개마리라는 대국의 소수의 일족만으로 싸움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정도였지요. 단순히 사륙을 즐기기만 하던 카구야 일족은 안개마을처럼 통솔되는 조직을 상대로 힘만으로 무식하게 싸우려 하다 보니 키미마로를 제외하고는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키미마로는 어린 시절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를 가둔 사람은 다른 이도 아닌 같은 카구야 일족이었습니다. 어린 키미마로는 전투에 미친 카구야 일족조차도 두려워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전투할 때만 풀어주어 도구처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키미마로는 본인이 왜 감옥에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것인가? 신은 진짜로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째서 날 이런 곳에 가둬놓는가? 그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안개마을과의 전투 때 우연히 하쿠와 자부자를 만났습니다. 키미마로는 안개마을 사람이냐 물었고 자부자는 아니라고 대답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쿠는 키미마로를 보며 자부자를 만나기 전 자신과 같은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쿠는 과거 자신이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때 그저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자를 따랐습니다. 아마 키미마로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며 존재 가치를 인정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으로 비춰진 게 아닐까요? 안개마을과의 싸움 후 키미마로가 눈을 떴을 때는 카구야 일족은 전멸했습니다. 이제 외톨이구나 했을 때 그의 앞에 오로치마루가 나타났고 자신을 필요하다는 오로치마루를 보고 키미마로는 오로치마루를 따랐습니다. 키미마로는 오로치마루에게 주인을 이식받았고 오로치마루는 자신이 주는 선물이라며 소리마을 4인을 보여주었습니다. 4인을 보며 키미마로는 자신을 따를 것인지 죽을 것인지 물었고 4인은 니놈이 우리를 따르라며 반발했지만 홀로 간단히 제압해 본인을 포함해 5인방의 리더를 맡았습니다. 키미마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자는 오로치마루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쿠에게 자부자 같은 존재가 키미마로에겐 오로치마루가 아닐까요? 키미마로는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뭔가 소중한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그것이 오로치마루를 지키는 것과 그의 야망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를 오로치마루와 찾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키미마로는 사스케 탈환 작전 도중 나루토 일행에게 추적을 받아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듣고 몸을 일으켜 참전했습니다. 그는 오로치마루의 그릇이 되고 싶었으나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그릇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새로운 육체가 될 그릇인 사스케를 데려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 일행 앞에 나타나 사스케가 들어있는 통을 간단히 뺏었습니다. 카부토에 의하면 병이 말기에 다다른 상태이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통을 뺏을 때 아군인 타위야도 키미마루를 보며 어떻게 움직이냐고 기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키미마루는 자신의 육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태에서 구미의 힘이 새어나온 나루토를 막았고 수많은 그림자 분신들을 보고도 쓰레기가 많으면 청소하면 그만이라며 별다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록니가 나타나 록니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키미마로는 록니의 체술이 직선적이라며 그의 움직임을 쉽게 간파했습니다. 그러다 록니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멈춰달라고 하니 진짜로 멈추는 독특한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록니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은 약이 아니라 술이었고 록니가 취하면 치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키미마로는 록니의 치권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속도는 매우 빨라졌고 공격 또한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록니의 체술에 감탄했고 자신의 뼈를 이용해 록니의 취기를 날려 록니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뼈의 능력을 활용한 키미마로는 너무 강했습니다. 록니가 팔문 둔갑 1문 개문을 열어 연화를 사용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뼈로 킥의 충격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때 가하라가 나타났고 가하라와 전투를 치르게 되었지요. 가하라의 모래에 갇혀 사폭장성을 당했지만 그는 큰 상처 없이 기술을 빠져나왔습니다.
피부 바로 밑에 뼈막을 막아 그의 공격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하라가 모래를 이용해 사폭 장성을 사용할 때 항상 상대를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힌 모습만 보여왔던 모습과는 반대로 키미마루는 치명상을 입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가하라가 유사폭류를 이용해 키미마루를 가두었고 사박계를 이용해서 묶으려 해도 키미마루는 주인을 펼쳐 그 모든 기술을 빠져나왔습니다. 가하라는 마지막으로 모래를 늪처럼 만들어 키미마루를 다시 몰아붙였고 지하 200m까지 가라앉혀 가두고 몸에 밀착한 모래의 압력으로 인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미마루는 고사리의 춤이라는 기술로 엄청난 양의 뼈나무를 생성한 후 뼈나무 안으로 이동해 가하라의 배후를 점한 후 창 형태로 변형시킨 팔뼈로 가하라에게 일격을 날리려는 찰나 병으로 인해 피를 토한 후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가하라는 차크라를 모두 소진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미의 인지력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카즈카게가 될 가하라와 호각, 아니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는 전투를 보여준 키미마루의 능력은 매우 훌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하라가 사용한 기술들은 이전 다른 인물들에겐 거의 즉사나 다름없는 효과가 보여준 기술들이었는데 키미마루는 그 모든 것을 뚫었습니다. 타고난 혈기한계도 대단하지만 롱리가 가하라와 키미마루의 전투를 보면서 키미마루의 채소를 인정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혈기한계에 의지하는 강함이 아닌 진짜 강함이란 것이지요.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육체가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 정신력으로 억지로 버틴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강했기에 만약 그가 불치병을 앓고 있지 않았더라면 가하라는 단연코 패배했을 것이고 훗날 나루토 세계관에서 나루토 사스케를 제외하고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한 최상위 능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